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아시아 4개국, 즉 한국, 몽골, 싱가포르, 베트남 국가에 대해 중국에서 우려를 넘어 마치 그동안 중국 속국에서 이탈하는 듯한 뉘앙스 논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방의 침입으로 중화문화가 쇠퇴의 길을 걸었다고 하면서 사방의 주변 국가들도 점점 탈중국화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주변국들이 탈중국화가 비교적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을 들먹이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나라들이라고 하면서 이들 국가들은 역대 이래 중화문화권 국가들인데 지금 중국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 이들 나라들은 급속하게 서구 문화에 물들어 중화문화를 배척을 하고 서구와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면서 문명문화 발전의 전달 이식 흐름은 이제까지 인류의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인 천지자연 조화 이치를 마치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 입을 막는 것처럼 어리석은 중공과 중공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중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운데 나라, 즉 중이라고 할 만한 것이 북쪽은 사람이 살수 있을까 싶은 혹한과 눈발이 있는 시베리아가, 그리고 서쪽은 현대에도 교통이 어렵고 살기 척박한 타클라마 사막이 막고 있고, 또한 동쪽으로는 자연재해가 잦은 섬들과 끝을 알수 없는 바다인 태평양이 있으며, 그리고 남쪽으로는 정글지대와 섬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한 그들입니다. 특히 고대 중원 양자강 아래쪽 화남지방은 습지와 정글로 차 있었으며, 또한 전염병으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지가 개간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나라 때부터이며,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동진 시절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중원인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살수 있는 최고의 땅이자 국가라는 세계관은 이러한 지리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에서도 알수 있듯이 중화 사상은 중앙, 즉 중을 중심으로 미개한 주변부를 다스린다는 그들의 관념을 깔고 있으며, 따라서 중운이 세계 유일 황제 개념이 정립이 되며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나머지 지역은 왕 혹은 제후 개념이 정립되어 발전한 중원 사상 개념이 정착한 것이 오늘의 중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화 사상이 생겨난 실태를 살펴보면 고대 하은주 춘추전국 시대를 거쳐 중원 통일의 진나라 시대부터 청나라까지 한족 정권은 물론 이민족들까지도 중원에서 정권을 수립하면 바로 그날부터 이민족 군사들이 중원으로 쳐들어올 것을 걱정을 하며 멸망하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걱정을 아니한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하 중원에서 정권을 창출한 시대마다 그 식자층에서 만들어낸 논리가 바로 중화론이었습니다. 이는 중심부, 즉 중의 절대 권력자인 황제를 정점으로 각지의 왕 혹은 제후로 이어지는 위계 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권위, 즉 천명을 부여받은 천자이며, 또한 그 천자는 황제라는 권위로 땅을 다스린다는 천재권은 오로지 황제만이 시행할 수 있다는 쌩구라를 만들어 전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중화사상의 핵심 요소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근대 이전의 중화사상은 동아시아 문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상임과 동시에 국가 간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 외교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과거 역사 중화사상을 정당화하는 것이 단순히 천명을 바탕으로 하는 위계 질서라는 것은 옳지 않는 말입니다. 하여 그들의 주장이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유가 이론의 세뇌가 되어 이러한 천명 사상과
황제주의를 바탕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동아시아 어떤 국가를 상대로도 심지어 당시 동아시아 전 국가가 연합해서 공격을 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국력을 자랑했던 중원국의 국력과 지위를 인정을 하고 또한 중원의 황제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황제국의 권위를 누리는 대신 주변국들의 군사적 안정과 정치적 안정성을 상호 보장을 하면서 그에 따라 하사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수많은 선물을 지급하는 일종의 안보 거래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강할 때면 주변국들이 중원 황제국의 눈치를 보았지만 중원 황제국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곧바로 주변국들의 태도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는 오호 16국 시대를 비롯 요나라 서하 그리고 금나라 등에 의해 국가의 존망이 위협받던 송나라는 정통 한족 국가임에도 황제국 행세는 다만 거칠이었을 뿐 그랑과 여진을 자력으로 물리친 고려의 눈치를 보며 고려에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화식 외교 관계에서 어두워 주변국으로부터 뜯어내기만 할 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던 원나라는 황실 내분으로 군사력이 약해지려는 낌새가 보이자마자 바로 고려에 의해 쌍성 총감부를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명나라와 청나라는 조선과 외교관계가 안정화되고 우호국이 된 후에 매년 조선에 보내야 하는 하사품으로 인해 재정 부담을 겪었으며 또한 국가가 안정적이던 명나라 초중기에도 조선의 사신에게 제발 적당히 좀 오면 안 되겠냐며 조선의 공물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이는 조선이 공물을 보내오면 그 공물의 몇 배가 되는 값어치 하사품을 단순히 천자의 은혜라는 명목상 지출해야 했지만 실상은 침략을 말아달라는 무언의 거래품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명나라는 북원으로 간 몽골이 보내는 곡물로 크게 갈등하여 드디어 전쟁이 터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1949년 모택동이 중공을 창업한 후 5000년 봉건 중화 사상은 인민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면서 모조리 홍위병들을 시켜 서원이나 유물과 건축물을 때려 부서지면서 중화사상 정신도 함께 유물사관으로 비빔밥으로 버무려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택동과 등소평도 죽고 난 이후 2010년대와 2020년대 오늘날 중국은 이 중화사상 때문에 외국들과의 갈등이 커져 중국 외교가 갈수록 시궁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침략이라는 고통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한중관계는 갈수록 갱색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자국의 어민들이 벌이는 불법 조업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태도와 또한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영 관계가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한때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막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서 관계를 돈독히 하려던 중국이었으나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도 현지인 고용을 잘 하지 않는 등 투자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불만들로 현재 반중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외교 전문가들도 중국은 과거 명청시대 외교보다도 후진적이며 또한 중국의 외교관들은 이대로라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평가를 내릴 정도로 이 중화사상은 중국의 외교적 행보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현상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여 지금의 중국 이전의 봉건 중원 황제국이었던 청나라만 하더라도 조공 무역은 청나라가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도 안정적으로 통일 왕조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5호 16국 시대나 5대 10국 그리고 원 정도를 제외하고도 중국은 광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답지 않게 통일 왕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왔으며 또한 국가가 분열될 때도 외세 침입보다는 내분과 반란으로 멸망하는 경우가 아주 대부분이었습니다. 현대 중국은
공산국가 건국과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 유교적 질서가 파탄나면서 체면 문화가 사라지고 인문학이 박살이 난 반면 공산당의 국수주의 정책으로 강한 민족주의만 남게 되면서 주변국을 향한 일방적인 갑질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과의 갈등이 심해졌고 과거와 달리 현대 중국은 변질된 중화 사상으로 인해 외교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현대 국제사회에서 믿을 만한 동맹국 하나 없는 고립되어 버린 가장 큰 원인으로 변질된 중화 사상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광대한 영토를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중원의 전통과 유교 사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도입으로 인해 낡은 것으로 치부되어 중국인들 스스로가 박살을 내면서 그간 유지되던 각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 복속력이 급속히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여 그간은 천하 제1국이라는 자부심과 화이민족이라는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지켜왔으나 이것이 박살이 나면서 중앙정부가 손길이 안 닿는 지방을 복속시킬 방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화사상을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이는 또 모든 국가가 평등하다는 현대식 평등주의와 사회주의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줍지 않게 부활시킨 중화사상에 민족주의를 섞었고 거기에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내용을 섞다 보니 지금의 민폐 중화사상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슨 명절 문화 유명 인사 등등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었다느니 또한 옛날 연호조차도 명나라 숭정제 연호를 그대로 썼다느니 하면서 우리 한국이 탈한화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쌩 난리를 치고 있는 지금입니다. 거기다 중국의 한자 공부 위주에서 미국 기독교로 인해 한자 문화가 배척이 되고 중국의 전통 문화 습속에서도 철저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하도 어처구니 없는 중화 사상론으로 한국의 탈중국화 길을 가고 있다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서는 더 이상 중국 문화 그림자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면서 이는 서방 문화가 주도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하고 현대판 시황제 공산당식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1970-80년대 영어 간판을 없애고 한글 간판 달기와 평생을 공부해도 다 못 배우는 지구상에서 가장 미련한 한자를 타파하고 지금은 세계 언어학자들이 격찬하는 한글 전용을 한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하여 그때 중국 너희들은 5000년 문화청산 깃발 아래 홍위병들이 닥치는 대로 문화유산을 때려 부수고 아들이 아버지를 동생이 형을 조카가 삼촌을 공산당 혁명정신이 투철하지 못하다고 공산당에 고발을 하는 천륜을 문화대혁명에 엿바꿔먹던 시대였다. 하여 이 한족들의 건성은 유사일에 힘있는 놈들에게는 꼼짝없이 무릎을 꿇고 약세를 보이면 금방 허장성세와 공갈의 폭군주인 행세를 하는 그 근성을 못 버리는 족속들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중공정신으로는 향후 동북아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모든 나라들에게 따돌림 왕따로 또다시 5호 16국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불과 70여 년 전 일입니다.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눈 너희 중공보다 같이 피 흘리고 싸운 미국을 좋아하고 그들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문화는 이데올로기에서 출발을 하고 생산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이데올로기가 같으니 당연히 문화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니 우리는 그들과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지금 한류가 미국을 넘고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좋아하고 있다. 그래,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냐? 이 중공과 친인민주의자들아.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